오늘 오늘은 먹으면 몸이 두둥실 떠오른다는 구름빵을 만들어 볼 거야. 구름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짜잔! 달걀 흰자 3개, 달콤한 설탕 40g, 옥수수 전분 15g, 식용색소와 바닐라 빈이 필요해. 먼저 달걀은 차가운 상태로 보관해 두는 게 머랭을 만들 때 좋아.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 땐 이렇게 반을 가른 후 왔다 갔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어줘야지. 오! 중간 강도로 한 방향으로 돌려줄 거야. 오! 거품이 엄청 크게 나는데? 그런 흰자가 이렇게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어. 이제 여기에 달콤한 설탕을 넣어줄 거야. 옥수수 전분가루를 15g 넣어줄 거야. 바닐라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줄게. 다시 한번 잘 섞어주고 이제 이렇게 만든 흰색 머랭에 예쁜 식용색소를 이용해서 색을 입혀줄 거야. 식용색소는 한 방울씩만 넣어주면 돼. 오! 파란색은 약간 마치 바다 같은데? 바다색처럼. 종이 호일을 펼쳐서 단위는 흰색부터 이렇게 올려볼 거야. 이렇게만 봐도 벌써 구름 같은데? 짜자자잔! 마지막 빨간색까지. 오븐은 150도로 예열해준 후 20분간 구워줄 거야. 단위는 오븐이 없어서 에어프라이기로 대신할게. 쏙!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오! 우와! 오! 이렇게 겉에가 노릇노릇해졌는데? 안에 레인보우가 잘 들어갔을까? 한번 반을 갈라봐야지. 두두두두. 오! 우와! 와, 진짜 예뻐! 무지개처럼! 오! 아래 색깔이 너무 예쁘게 들어왔는데? 폭신폭신 무지개 구름 같아! 한번 맛봐볼까? 먹는 순간 입안에서 솜사탕처럼 살짝 녹아! 다음 구름빵도 어서 만들어 봐야겠어. 아띠들, 이번에도 구름빵이 예쁘게 잘 만들어졌을까? 자, 다니가 열어볼게. 두근두근. 우와! 오! 오! 폭신폭신. 짜자자잔. 구름빵 성공! 와, 너무 예쁘다. 짜잔. 이 구름빵을 먹으면 진짜 하늘로 날아올 것 같은데? 기분도 최고야. 이렇게 구름빵 성공! 다니는 오늘 레인보우 구름빵과 하늘색이 들어간 구름빵을 만들어봤는데 우리 아띠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만들어봐. 그럼 구름빵 먹고 하늘로 올라가 볼까?